설명 없이 아 이제 가족이구나가 한눈에 싹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님이 눈 아우시죠? 써니장님 그쪽으로 서시죠. 두 분은 아무 상관없고 서로 역할을 바꿔서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서보는 거예요. 써니짱님하고 보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 살 수 있으려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서 계셔야 되죠. 누가 서 계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리에다 세운다. 이 세상은 공간은 위치가 있어요. 위와 치가 있어요. 코는 코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눈은 눈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바다는 바다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산은 산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게 흐트러진다. 그럼 가족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다 세운다. 다 같이 제자리에다 세운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써니짱님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보라님은 아버님을 모시다가 제자리에다 세워주세요. 가서 뒤에 어깨를 잡으시고 두 분의 어깨를 잡으시고 손으로 불러보셔요. 아버지. 아버지. 됐어요. 자, 누구셔요? 아니, 누구셔요? 누구셔요? 어머니. 두 분이 서 계셔야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자, 또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인생 생명 갖고 태어나려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서 계셔야죠. 이 자리. 이 네 자리에 누군가가 서 계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서 계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의 할아버지, 의 할머니. 예, 서 주셔요. 언젠가는 내가 의 할아버지 자리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의 할머니 자리에? 할머니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게 인생이야. 오늘 회장님 시처럼 이게 인생이야. 이런 게 이렇게 되어 가는 게 되어 보는 게 이게 나되는 길이지. 자, 또 갑니다. 이 자리에 또 누군가 서 계셔야죠. 누구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의 증조 할아버지. 의 증조 할머니. 의 증조 할아버지. 자, 증조대 서주세요. 자, 여기 또 누군가 한 분이 한 세대가 세워 계셔야 가능하죠? 누구예요, 여기는? 고조. 고조대가 써야 돼. 예, 고조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사주셔요. 언젠가 가서는 우리 탐스님 이 자리에 있게 돼, 안 있게 돼? 있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있게 된 거야, 이게. 한눈에 봤으면 좋겠어. 가족의 제일 원칙. 써니짱님은 엄마를 빼자고 못살게 그렇고 나한테 아버지 때리고 엄마를 빼자고? 안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뺄 수 없습니다. 보라 증조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대. 빼자고. 응? 친일 명부에도 있대. 창피하잖아. 빼자. 왜? 너 친일파 후손에도 상관없어? 빼자고. 창피하잖아. 이게 가족의 제일 원칙이야. 누구 하나 뺄 수 없다는 거지. 제외시킬 수 그럼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지? 제자리에다 세운다. 기념한다는 거죠. 그럼 기념한다는 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꾼 거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손주를 딱 안고 보니까 아 다섯 세대가 사는 거라 느껴지죠. 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주. 손주를 딱 안았을 때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어. 그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고. 아, 이게 나 되는 길이구나. 근데 내가 우리 자식들이 손주를 안 낳았으면 내가 나 되는 그 맛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 돈 벌다가 여행 다니다가 돈 쓰고 커피 사 먹고 이런 걸 사러 온 거 아니야. 생명의 뭔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두 번째 원칙. 태어난 순서. 태어난 순서. 형제지간에도 태어난 순서. 사회적인 능력, 신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정박 아래도 지체 부자이라도 형님은 형님이고 누나는 누나고 오빠는 오빠고 언니 언니야. 이 질서가 깨지면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거야. 자, 첫째, 가족의 질서. 누구 하나 제외시켜서는 아니다, 뺄 수 없다. 두 번째 원칙. 태어난 질서. 이게 누구예요? 가족, 조상. 자, 제사의 형식이나 시간이나 내용이나 들려도 그 정신은 똑같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조상님들 부르세요. 조상님들. 저는 작고 나중입니다. 저는 작고 나중입니다. 크시고 먼저이신 조상님들. 크시고 먼저이신 조상님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하고 절을 올려보세요. 큰 절. 근데 뭐 해주고 싶어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조상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맨날 축복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집은 망해요. 축복을 해줬으면 어떡하지? 받은 그 축복을 받고 나아가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써니짱은 힘차게 걸어 나가시고 보라님은 아주 우울하게 아주 우울하게 세상 그래서 다시 가는 것처럼 한번 갈아보시세요. 역할 한번 해봐요. 맞아! 어떤 후손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강강하게. 그렇죠? 이게 영의 법칙이고 경제의 법칙이야. 있다고 하는 자는 더 받고 없다고 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부정이 긍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충동 반응형은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을 죽었다 깨라도 하루 종일 화내도 집니다. 화내서 이긴다면 누가 화 안 내겠어. 화내서 다 치워요 거의. 부부싸움 화내고 굉장히 오래 걸려 회복하려면. 자, 영영 안 오면 우리 집은 망한 거. 민들레 결혼을 해야 되겠지. 애기 몇 명 날라고? 아니, 다섯 명. 그렇지. 자, 이제 옵니다. 1년 지나서. 자, 오는데, 여기는 애기를 데리고, 네 명 데리고 오고, 너는 또 혼자 들어와. 네 명 데리고 들어와. 다섯 명 데리고 왔어요? 혼자 우울하게. 자, 이게 혼자 우울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이게 뭐야? 얼마나 풍성해. 자, 우리 다시 같이 갑니다. 같이 해요. 자, 조상님들. 조상님들. 뭐죠? 나는 뭐죠? 작고 나중이죠. 이거 과학이야. 작고, 왜 그분이 낳았으니까. 크시고 먼저이신 조상님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하늘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하늘은 땅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건 창고예요. 그리고 고개 쳐들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게 하늘을 만나는 길이에요. 아하. 아. 마지막 정리. 가족의 질서 첫째. 누가 뺄 수? 두 번째. 순서. 태어난 순서. 사회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조직 순서 첫째. 조직 순서. 들어온 순서. 인사순. 나이.